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고 어제 삼각대를 안 가져왔다는 핑계로 브이로그를 거의 못 찍었고, 어제 바로 바디 프로필 그 지원자분 마감한다고 영상 찍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화요일인데 오늘 최저 몸무게로 일어났거든요. 오늘 73.8kg? 이제 거의 키토제닉 다이어트 시작하고 3kg 이상 빠졌어요. 오늘 역대 최저 몸무게로 일어났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컨디션도 나쁘지 않고, 공복감도 많이 없고, 괜찮습니다. 뭐, 잘 챙겨 먹어서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이제 인터내셔널 체스트 데이, 가슴 운동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가슴 운동 가볍게, 아니, 열심히, 빡세게 하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슴 운동을 하다 보면 가슴에 자극은 오는데 가슴 안쪽 끝까지 자극이 잘안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슴 안쪽 끝까지 가슴을 채우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는 개인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인클라인 덤벨 플라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윗가슴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파워리프팅을 하면서 벤치프레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윗가슴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인클라인 벤치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 중에서도 인클라인 덤벨 플라이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인클라인 덤벨 플라이를 할때 가동 범위를 최대한 늘려주면 가슴이 쭉 늘어난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가슴에 스트레칭도 되고 흉곽이 조금 넓어지는 듯한 느낌도 받습니다. 그리고 덤벨 플라이는 어깨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항상 숄더 패킹을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덤벨 플라이를 고중량으로 하면 어깨에 굉장히 부담이 가기 때문에 저중량으로 한 다음 저는 조그만한 원판을 가지고 슈퍼세트를 해줍니다. 이렇게 양손으로 원판을 잡은 뒤에 가슴 앞으로 쭉 밀어줍니다. 이때도 최대한 숄더 패킹을 유지하고 가슴을 내민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가슴을 안쪽 끝까지 수축시켜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 동작을 수행한 뒤에 더 이상 못하겠으면 원판을 몸통 아래쪽으로 내려서 가슴이 최대 수축 지점에서 잠깐 멈춰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가슴 안쪽 끝까지 가슴에 자극이 느껴지니 꼭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딥스입니다. 딥스를 할때 많은 분들이 가슴을 최대 이완시켜주지 않는데, 저 같은 경우는 숄더 패킹을 굉장히 잘 잡은 다음 가슴을 최대한 늘려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딥스가 끝나게 되면 밴드를 활용해서 가슴 안쪽 끝까지 밀어주면서 최대 수축을 해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슴이 정말 터질 듯하게 혈류가 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가슴에 자극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꿀팁을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조금은 낯설 수도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가슴을 최대한 안쪽 끝까지 수축시켜 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